근데 요즘 약간 그 미의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. 맞아. 확실히.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어. 옛날... 요즘 제니가 제일 이쁘잖아. 맞아. 근데 옛날에는 제니가 그렇게 이쁜 얼굴의 그 미의 기준이 아니었거든. 미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바뀐 것 같아. 근데 요즘은 약간 이런 눈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. 근데 요즘 남자들은 근데 지수 좋아하잖아요. 그니까. 맞아.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제니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제일 좀 더 좋아하긴 하지. 근데 왜 제니는 남자들이 안 좋아하고 왜 지수를 더 좋아할까? 제니 좋은데? 아,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뭔가 지수가 남자 팬이 더 많고 쟤는 여자 팬이 많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당연히. 왜? 뭐 예를 들면 그 뭐 프리지아. 응, 그러니까 나 그거. 프리지아는 여자들이 당연히 훨씬 좋아하지 당연히. 근데 왜? 바비 인형 같이 생겼잖아. 근데 남자도 인형 같이 생긴 거 좋아하잖아. 아니 그거는 달라. 그런 느낌 달라? 어. 좀 뭔가 다가가기 힘든 느낌인가? 그렇지. 너무 넘사라서. 그렇지, 그렇지. 남자는 아 이게 진짜 좀 꿀팁 하나 알려줘야 되겠다.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. 개 쩌는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생각보다 의외로.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 힘들 것 같아. 막 샤넬이야 막 이런 여자 별로 안 좋아해. 조금 찍으면 내가 좀 찍힐 것 같아 넘어가겠다 싶어야 되는데 제니 찍어도 안 넘을 거야. 지수는 뭔가 가능성 살짝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. 이게 만만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뭔가 찍으면 넘어가겠다 싶어야 돼. 근데 나는 일반 남자들이랑 시선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난 도전 성진이 좀 더 강하잖아. 넌 조금 좀 더 찍고 싶어. 너는 그런 여자를 조금 더 하고 싶구나.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여자분을 나는 이제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다. 도전해보고 싶어.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. 근데 진짜 그래. 너네가 인기 많은 게 그거야. 내가 봤을 때. 아 뭔가 그런 거 접근성. 접근성이 굉장하지. 호환용, 호환용이야. 아 너무 아파. 아. 약간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엄청 이쁜 거보다는. 그렇지 않냐? 너네 주변에 인기 많은 애들 봐도. 그렇지 뭔가 왜 왜 이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을 정도 아닌 것 같은데. 그렇게 예쁜지 않은데. 아 그치 그치. 맞아 맞아. 그러면 오히려 프리지한테 남자들이 접근 못 한다니까 잘. 오히려 그런 넘사인 애들은 여자가 훨씬 더 좋아. 담고 싶다.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. 바비 인형처럼 나도 사고 싶고 하니까. 어쩐지 나한테 여자 팬 제품 문의가 없더라. 뭔가 다. 고추사슴밖에 안 보내지. 왜냐면 제품 문의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. 제품은 고추야 그럼 나한테?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고추 문의가 오는 거야? 고추 문의지. 이 고추 어때요? 이 고추 어때요? 이제 고추 문의. 아 얘네들한테 고추 사진 좀 보내지 마세요. 인스타 여자 인스타 셀럽들한테 고추 사진 좀 그만 보내세요. 나 진짜 받아본 적 있는데. 나도 있어. 나도 그래. 두 번 있어. 아니, 나 깜짝 놀랐어 진짜. 놀람한테. 돼요? 땅수해도 돼요? 성형해도 돼요? 왜 남의 패션을 그렇게 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꼬락내고 있자. 아니 질문에 다 벨트 말고 이거 너무 싫어해. 매번 촬영때 맨날 말해 이거를. 그거 너 제이 주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. 너 좋아해. 저거 현서 줘. 아 우리 둘이 바꿔야 돼? 오늘 예쁘지 않아요? 저희 오늘 괜찮지 않아요, 나름? 저 되게 생겼다 생각했는데? 이게 왜 그 공항도 주고 있어? 아이 쟤나 재열이가 살빠진 줄 알았어. 직원분한테 공항도 주기라니. 아니 패션이 뭐해? 직원분들 패션은 뭐라 안 해요? 하고 싶지. 못하니까 여기다 하는 거야. 아 근데 제이 너무 밋밋해. 예쁜데? 어디가? 너무 그냥 볼판지 같은데? 그냥 촬영의 기본은 외모 지적으로 시작돼야 돼 이게. 아 오늘도 해? 어? 오늘도 해? 오늘 너 패션 한번 지적해줄까? 해? 해봐 해봐. 근데 너무 무난해서 뭐 눈길도 안 가는 수준? 그냥 평민? 흥인간? 그냥 흔남. 그냥 뭐 존나 센스 있잖아. 뭐가 센스 있는 거야? 뉴발란스랑 청바지 주가 그냥 일자로 붙은 것 같아. 어몽어스 그거처럼. 아 이거랑 나를 깔맞춤 했네. 청바지랑 이거랑 아 맞지? 존나 센스 없네 진짜. 그냥지. 아 이거 그거네. 엄마가 나중에 더 클 줄 알고 미리 큰 사이즈로 사준 거. 남친 룩에 정석이 있네 오늘. 피디 저는 왜 왔어요? 우리가 내가 생각도 못 쓸 것 같지. 생각도 제 스스로 얘기.